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실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것부터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당직사병으로 알고 있는 이 현모 병장, 현모 이게 대리하고 계시고 조력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상 지금 법무부 장관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현 병장 현모 씨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당직 사병이 아니고요. 아 네. 네 당직 병사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 당직 병사. 예. 네. 네. 사병은 개인의 사병이고 네. 병사는 국가의 군인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님하고 맞선다라는 표현인데 네. 맞서는 게 아니고요. 그 현 병장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지금 현 병장의 상태는 초기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만 명예가 있는 게 아니라요. 네네. 서민들도 명예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적 거짓말장이가 됐다라는 네.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자신의 명예를 잃었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고요. 네. 그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이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라는 네. 그 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힘든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사실 소장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기획팀장님으로 네. 팀장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 현 병장을 놓고도 공익제보자다 아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어느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권력은 어느 정도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패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제 공익 제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절차적인 이 문제가 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가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 병장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군대 인사 행정에 대해서 외부에서 개입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뭐 청탁 전화를 하거나 누구 아들 어디로 보내달라거나. 그런 건 군대에서요. 정말 힘들어요. 네네. 그거는 우리 군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래서 가치가 있고 사회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현 병장은 공익제보자로서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조금 전 저희가 이 리포트를 통해 봤습니다만 이제 현 병장이 추미애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을 이제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언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거죠? 고소장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예예. 예. 지금 동부지검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는 원래 경찰 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예. 이게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게요. 네. 어느 수사기관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경찰 쪽으로 그러니까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경찰을 가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그럼 과연 경찰을 가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잖아요. 과연 네. 믿을 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동부지검을 믿을 수 있느냐. 국민이 왜 이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네. 해야 되느냐. 네. 이걸 정말 국가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고민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또 궁금한 점이 사실 지금 대상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잖아요. 추 장관과 네. 그 네. 아들 변호였던 현근택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일단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뭐 별도로 네. 연락을 또 사과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 고소 사실이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네. 이후에 추 장관이라든지 뭐 현근택 변호사 측으로부터 네.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연락 없으셨어요? 전혀 연락이 없었고요. 아 예예. 예. 그러니까 현 병장이 원하는 것은 본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예. 어른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네. 그때는 사과를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분들의 진짜 속마음에 정말 현 병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회적 위치도 계시고 그러니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3자를 시켜서 유감 표명 한 번 정도를 하면.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대를 했던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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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병장은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게 정치적 논란은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그거는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로 알아서 싸우시라 이겁니다. 네, 네.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현병장은 그냥 내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유감 표명이나 사과로 끝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네. 네. 사과나 유감 표명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사실 현근택 변호사는 서 씨가 통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네.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는 이유에 어떤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자기 가슴에 양심의 손을 얹고 아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소신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조직의 눈치를 보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증거까지도 제시를 했음에도 네. 이게 아니라고 하면 네, 네.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갖다가 줘야만이 인정을 하는 건지. 네.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제발 그 이 서일병의 진술의 영상 녹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직접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아, 아니다. 네네. 라고 하진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술이 아니거든요. 네. 정치는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제가 정치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가 좀 더 진실되고 예. 명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 현병장이 휴가 복귀를 촉구하는 전화를 서 씨에게 했다는 것, 이 검찰도 확인을 했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그 SNS에 공개를 녹취를 하셨던 네. 거잖아요. 네. 혹시 추가로 더 뭐 지금 공개할 내용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 예, 예. 검찰이, 예, 그, 국가 공권력을 갖고, 네. 비싼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공무원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검찰 측에서는 확실하게 전화했다는 사실 다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명확하게. 예. 네. 당초 이번 사건 그렇게 이제 사건 내용으로만 봐서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잖아요. 아, 그럼요. 단순한 사건이죠. 왜 이렇게 좀 논란이 커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 분석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이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조사했던 사건들은 되게 복잡해요. 네. 네, 방산이나 군납비리나 예. 그런데 이 사건들은 되게 단순한 게 명쾌합니다. 그 정기 휴가를 사전에 승인을 받았고 통보를 받았느냐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 정기휴가를 사전에 승인받지 못하고 사후에 승인받고 사후에 행정처를 했느냐 예. 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이 검찰 수사나 여기에서 사실관계가 네네. 명확하게 증거와 근거로서 네네.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네네. 검찰이 발표했던 불기소 이후에 보면, 네네. 사실관계가 제5항이 끝나요. 네. 5항이 6월 21일 날, 김대희가 최 보좌관한테, 예. 휴가가 필요하면 정규 휴가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네네. 이게 검찰 수사 결과의 마지막입니다, 사실관계가. 네.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판단에서는 그 이후에 사실관계 없는 게 판단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판단에는 사전에 구두 승인을 했다. 그러니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네네. 그러면 판결문이나 조사결과보고서나 수사결과보고서 저도 조사결과보고서 수백 건을 써봤지만 네네. 사실관계 없는 거를 판단에 넣지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 동부지검에서 판단해서 발표했던 것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예. 근거와 증거를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추론입니다. 예.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추론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예. 군대의 용어와 민간인의 용어는 달라요. 네. 김대희가 6월 21일 날 최 보좌관한테. 예. 필요한 경우에 정규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최 보좌관은 정기 휴가로 처리되었다라고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추론이고요. 예, 예. 네, 추론입니다. 그래서 최 보좌관은 서일병한테 그 사실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서일병은 아 이게 처리가 됐다라고 인식을 했고, 그래서 서일병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고의성을 갖거나 네, 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네. 근데 결과적으로 공무이탈 행위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검찰의 판단사항이 아니라 네, 네. 법원의 판단사항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 추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형근택 변호사 뭐 반론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반론이 나온 대로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적 대응을 예고한 당직 병사 현병장 이야기까지 김영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